초대하는 하우스 파티가 많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파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죠. 예, 오늘 완소에서는 일은 적게 경제적이지만 최고의 파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레스토랑에서 파티를 할 경우 우선 음식 이외에 따로 드는 비용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장소에 따라 뱅퀴트 홀의 렌트비를 따로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은 파티에서도 더치페이가 대세죠. 미리 몇 명이 오는지 RSVP를 받아서 1인당 비용을 계산해 봅니다. 예를 들어 1인당 $10 정도의 All You Can Eat Korean Barbecue 레스토랑에서 10명 정도가 모일 경우 1인당 비용은 $10 플러스 택스 플러스 팁 등을 계산해서 약 $15 정도로 계산하면 됩니다. 특히 파티에 초대할 때 미리 1인당 비용을 밝히는 게 좋습니다. 연말에는 모임도 많고 크리스마스 등 선물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미리 밝힘으로써 부담을 덜어주는 게 좋겠죠. 하우스 파티의 경우에는 더치페이가 좀 힘들겠죠. 이 경우에는 각자 음식을 한 가지씩 가져오는 팟럭의 형태로 하면 좋습니다. 다만 호스트가 누가 어떤 음식을 가져오는지 정리해서 중복이 없도록 합니다. 레스토랑의 경우에는 좁은 공간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많은 자리를 차지하지는 않으면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아마존 같은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파티 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좋습니다. 요즘 파티에서 유행하는 아이템 하나 소개해드리죠. 웹에서 파티 프랍이라고 쳐보면 많은 파티 용품들이 뜨는데요. 가격은 $4에서 $20 안쪽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종류를 골라 주문하면 됩니다. 자, 이게 제가 여기 아마존에서 찾은 포로보스 프랍입니다. 한 $6 정도를 줬는데요. 이렇게 작은 박스에 담겨져서 오고요. 여기에 많은 프랍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왕관도 있고요. 또 이런 코스염도 있고요. 또 연말 모임이라면 이렇게 빨간색, 초록색, 골드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이용하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쉽게 낼 수 있습니다. 또 풍선으로도 파티 분위기를 한껏 낼 수 있죠. 보통 파티 서플라이 가게에서는 dozen, 그러니까 12개씩 판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소규모 파티의 경우 12개에서 24개 정도의 풍선이면 한껏 파티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이 풍선 12개에 $9에서 $15 정도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유의해야 할 점들도 소개해드리죠. 이 레스토랑 파티에서는 한 명이 게스트 리스트에 온 사람을 표시하고 돈을 받는 것이 정확하겠죠. 또 오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 하는 파티라면 손님들이 왔을 때 미리 주소를 받아두면 편리합니다. 스티커에 직접 기입하게 하거나 카드 봉투에 직접 받아놓으면 훨씬 편리합니다. 네, 오늘 완소 LA에서는 연말 모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완소 LA 때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완소녀 최지민입니다.